날 잘 오셨습니다. 정말 이런 자리, 2월의 마지막 날, 이 2월의 마지막에 마지막 주말, 이런 자리에 오신 이런 여러분들, 정말 귀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정말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또 우리 앞날의 비전을 위해서, 또 우리의 후손들, 자손들을 위해서 정말 이들에게 영광된 통일족을 물려줄 것이냐, 아니면은 적화된 아주 못하는 나라의 그런 모습으로 물려줄 것이냐, 그게 우리들의 손에 달려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뭔가 안일과 방종과 이런 태만만 원한다면은 우리가 절대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와 평화와 사랑을 우리가 취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진정 우리가 지금 이때 노력하고 힘쓰고 싸우고 정의를 위해서 싸우고 진짜 뭔가 우리가 투쟁을 할 때 우리의 미래는 밝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담하다, 90% 이상, 심지어는 98% 이상, 95% 이상 나라는 이미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법 쪽에 전체가 다 총체적으로 지금 현재 다 전념이 되어 있다. 다 지금 현재 다 우리가 살 길이 없다, 물고가 없다, 그런 우리 어느 물고로 나가야 할 것이냐, 그런 걸로 다 우리가 자충무도를 하면서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정말로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지혜와 해안을 모으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정말 진정 이때 나라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또 이웃 사회를 위해서, 내 가족과 내 형제를 위해서 과연 이때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진실을 말할 것이냐, 거짓을 우리가 말할 것이냐, 여기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은 남들이 좋아하는 넓은 길로 갈 것이냐.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은 생명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지만, 넓은 길로 나가는 것은 멸망이요 우리가 다 전체가 죽음의 길로 나갑니다. 어느 길을 선택을 할 것이냐. 우리가 남들이 허락하는 대로만 하면은 넓은 길로, 평탄한 길로 나가면은 우리가 나아가는 그 결과는 뻔할 뻔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제 이런 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시점에서 정말로 진정 필요하고 진정 중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나가야 할 것이냐, 이를 어떻게 해나가야 할 것이냐, 이를 어떻게 해치워 나가야 할 것이냐. 그래서 오늘의 논제는 지금 나라를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제 이때 진실을 밝히고 또 올려서 헌정 질서를 바로잡아서 자유 대한민국의 역사를 올바른 물꼬로 전환하고 지켜나가야 할 것이냐, 이런 걸 하다가 우리가 타이틀로 해가지고 우리가 오늘의 안건은 어떤 것이 있느냐, 지금 현재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성명서를 발표를 하고 또 아울러서 기자회견을 한다, 이걸 하다가 우리가 프레스센터 같은 데서 지금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그걸 효율적으로 성공적으로 할 것이냐, 또 이걸 함으로 해가지고 전체 대한민국의 역사의 물꼬를 바꾸어 나갈 수가 있겠느냐,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의논을 해야 할 것이고, 이어서 지금 현재 이 지금 현재 악법들이 많죠. 5.18 악법, 또 그 외에 지금 악법들이, 각종 악법들이 12월에 완전히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 악법을 막아야 할 주체, 야당에서 막아야 되는데 야당이 어디 막습니까? 야당이 야당입니까? 지금 현재 뭐 국힘당인지 국짐당인지 모르지만도 야당의 역할을 못합니다. 하나의 지금 이제 민주당의 이중대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 그걸 우리가 보고 자심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걸 갖다가 생각을 해야 할 것이며, 이어서 우리가 지금 시장 선거를 하고 있는데, 보궐선거를 하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어떤 역할을 우리가 해나가야 할 것이냐, 지금 그대로 자실을 해야 할 것이냐,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거고, 또 이어서 지금 우리 오늘 아까 이야기 그 소개할 적에도 지금 영화사에
주인공 큰 영화사 그 영화로 해가지고 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올팔에 지금 가짜 올팔 영화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어 운전수 올팔 뭐 어 운전수 올 택시 운전수 또 화려한 휴가 등등 이 올팔에 관한 가짜 영화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영화는 아직도 한 편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없고 전 세계도 한 편도 없습니다. 이런 영화를 만들고자 하는 정말 열의에 찬 사람 그 사람이 중심이 향해가지고 앞으로 영화를 만들어 나가야 할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협조와 협찬과 어떤 힘을 합쳐야 할 것인가 그런 의견도 우리가 청취를 하고 또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가 지금 여의도에 적사령부 즉 민주당 중앙당사협회의 5.18 텐트가 있는데 그 5.18 텐트에 가짜 유공자증 자진 반납 신고처를 만들어 놓고 자진 가짜 유공자들 이해찬과 박지원과 추미애와 문재인과 등등 가짜 유공자들 유공자증 반납하라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외치는 그 지금 그 텐트와 그 현수막이 찢어지고 부서졌습니다. 지금 현재 주위에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도 찢어지고 부서지고 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등포 경찰서에다가 고소를 해가지고 누가 했는지 범인을 잡아내라. 근데 일주일간 2주일간 하고 난 뒤에 뭐 아무런 뭐 증거가 안 나옵니다. CCTV도 안 나옵니다. 그런 이야기만 나오고 옳게 잘 하지를 안 했는지 우리가 또 그렇다 해가지고 우리가 24시간 이런 없는 상황에서 이 텐트에서 한가운데 마침목이 한가운데 부러졌습니다. 이거는 아마 누구의 소행이 분명하다. 그걸 다 찾아내는데 찾아내지를 못하겠고 지금 이 부러짐으로 해가지고 텐트가 바로 서야 되는데 이래야 비를 맞고 바람을 맞고 해야 되는데 완전히 부러지니까 눈이 오마 눈이 쌓여 비가 오마 비가 쌓여가지고 또 빗물이 안에 완전히 한강수가 흘러나오고 있는 실정을 가지고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실정이고 며칠 전에 지난주에 제가 또 연장 신청을 내놨습니다. 한 달간씩. 그 지금 제가 폐쇄해버릴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걸 한번 철수를 해버리고 나면은 다시 그 자리에 세울 수가 없습니다. 다른 팀들이 들어와 버리면은 세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걸 갖다가 그대로 놔두고 있는데 영등포 구청에서 와가지고 항상 딱지 붙여가지고 이 뭐 빨리 치우세요 하면서 해가지고 뭐 이런 쪽지가 해가지고 나오지만도 그거 내가 무시하고 벌금 매기라 그러면 매기라 마음대로 해라 그런 식으로 나는 배짱으로 나갑니다. 우리가 뭐든지 할 때 겁을 내야 할 때가 있고 배짱으로 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배짱으로 그렇게 나오고 벌금 매기라 그러면 매겨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가면서 오히려 너희들 말이야 법을 어긴다고 얘기하마 지금 내가 MBC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 MBC 사장과 2,000명도 또 비리 수첩 다 잡아넣어! 왜 이거는 하지 않느냐? 법을 어기는데. 놈들 말이야, 너희들 법은 말이야, 이연령, 비연령이야! 그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이렇게 이런 걸 갖다가 또 우리가 해야 할 것이고. 그래서 또 우리가 또 중요한 것이 또 뭐냐? 이번에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을 또 기타 한 건으로서 누가 또 이야기하기를 올려놨는데 빨리 우리 힘으로는 지금 현재 할 수가 있는 것도 있지만도 미국에 빨리 알리자. 미국에 지금 대사관과 대사한테 알려야 한다. 또 미 한미 연합 사령관한테도 알려야 된다. 일단 한국에 있는 미국에 빨리 알려야 된다. 그리고 미국의 하원과 상원과 또 지금은 트럼프인지 뭐 조 바이든인지 누가 지금 맞는지 아직도 나도 지금 헷갈려요. 3월 며칠에 또 뭐 트럼프가 복귀한다는 말도 있고 조 바이든이 또 한다는 말도 있고 예, 뭐 누구가 하든 간에 일단 미국의 프레지던트한테도 알려야 된다. 두 사람 다 알리든지 이래가지고 이런 걸 하다가 알리는 작업을 우리가 지금 현재 그때 그 당시에 올팔 진상을 갖다가 지금 현재 이제까지 왜곡되게 알리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의 이런 사항들 이제까지 이걸 알면은 미국 지금 현재 저희의 사항들은 우리나라 군사 일지에도 없습니다. 미국 CIA도 모릅니다. 이런 사항을 갖다가
저 지난번에 몇 번 알려고 시도하다가 또 다른 일로 해가지고 다시 안 했는데, 예, 지난번에 또 모처에서는 모 목사님들이 저를 미국에 하원에 빨리 알리겠다. 하원에 미국에 갈 때 함께 나갑시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안건들, 이런 안건들을 다가 오늘 여러분들의 뜻으로서 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부탁하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특별히 세 가지를 내가 이제 중점적으로 오늘 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우리가 3월 초에 프레스센터에서 우리가 기자회견과 성명서 발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때 우리 정말로 이런 것이 하나의 나라의 센세이션이 되어야 합니다. 나라의 센세이션이 되면서 온 국민, 몰랐던 국민이 알아야 되고, 또 지금 청와대와 위정대와 국회까지도 다 알아라. 저는 지난주에 광화문 세종대왕 상 앞에서 기도회, 설교와 성명과 모든 걸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거기서 특강을 하면서 정말로 그 당당하게 이런 이야기를 외친 거, 여러분들 문자로 송금했는 거 거기 밑에 나왔던 그 내용입니다. 한 40분 정도 이야기했는 그 안에 5.18의 진실이 간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의 이게 최고로 남들의 이야기가 시카시 했던 그 어느 것보다도 5.18 진실을 알기가 쉽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영상을 여러분들 각자에 내가 송부를 했는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그 안 했지만도 각자가 이거 하다가 그 영상을 보시고 우리가 정말로 진정 이 시대에 5.18의 진실을 알고 진실 전파의 메신저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메신저 역할과 함과 동시에 이걸 갖다가 전체적으로 알리고 홍보하고 뭔가 어떤 일을 내가 사명과 소명을 안고 할 적에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고 자유 대한민국이 지켜질 수가 있고 북한 김정은 정권도 무너뜨리게 할 수가 있고, 뭐가 문제냐? 이 5.18의 진실의 무기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지금 우리 국민의 힘으로 레지스탕스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2차 세계 대전 때 레지스탕스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의 힘으로 지금 현재 애국자의 힘으로 레지스탕스를 할 적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가 날 것으로 믿습니다.